3장 창세기 3장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내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내일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땅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고 실력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밝히 잘 깨달아 알아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또한 그 구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상고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치신 그 일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났고 진행되어져 가고 어떻게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깨달아지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시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제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서 이래 앉아가지고 하니까 참 좋네요. 구형해봐갖고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걸 잠깐 이제 축약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죄가 이 땅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또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또 마귀라는 놈은 지금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죠. 최초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 것은 교회 안에 계명을 줬거든요. 교회 안에 계명.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그 계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계명을 받으면은 우리가 자꾸 키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받으려고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주체는 따로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66권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라. 좋은 신앙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자기 죄가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서 이 성경을 이끌어서 우리가 거룩할 성자에 거울 경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울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서 세워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이 실존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걸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항상 뭐 거울같이 우리를 이렇게 비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마귀라는 놈은 지금도 이렇게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면 이 말씀을 지킬 주체를 우리로 행사를 하게 한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담겨놓은 그 함정이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 죄인이 뭐예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줬어요.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임에도 본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게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키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자라. 너희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인데 그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 웃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뭐냐면 복음이라요. 그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신령한 것이라 그러면서 그것도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복음 맞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은 이방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만 줬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이 거울이라는 거울을 주고서 네 꼬라지 한번 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자기 꼬라지가 어떤지를 모르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거울이란 이 성경이란 거울을 주고서 네 꼬라지를 한번 봐.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인간인데 너희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어떤 인간인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십계명은 우리의 실존을 뭐 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의하기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을 하되 단서가 붙어요. 어떻게? 내 몸같이. 그게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건 이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요.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랑을 해야 합니까? 이건 없어요. 내 몸같이 하라니까 내 몸같이. 근데 죄가 우리를 장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내 몸같이 사랑하기는 안 돼. 부부간에 살아도 내 몸이 우선이지. 예. 그게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이거 안 되는 데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말씀 앞에서 항복을 바라거든요. 항복. 항복. 항복한다는 얘기는 나 저주받아야 되네요. 마땅하네요. 맞습니다. 내 할 말이 없습니다. 나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는 나는 의원이라 그러잖아. 의원. 의원은 누구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의원을 보내주셨는데 그럼 그 의원이 제대로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병든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근데 세상은 마귀라는 놈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한 심령을 줘가지고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도록 만들어놨어. 미혹을 해놔가지고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율법이란 걸 줘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그래서 그 병든 것이 깨달아진 자들은 필연적으로 누구를 찾게 되었냐? 의원을 찾게 되었단 말이죠. 의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분을 보내기 위해서 바탕 화면에다가 죄를 드러내는 죄인을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예요. 예수인데 그 예수는 누구만 믿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믿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도록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은 아브람 이후에 430년 이후에 줬잖아요. 누구에게? 아브람? 후손들에게. 그럼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어디에서 지금 있는 자들이에요? 애굽
애굽에서 난 자들이잖아. 그 애굽에서 났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 본인들이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끄집어냈더니까 그 광야가 지금 말할 것 같으면은 교회가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성령 충만을 입고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런다. 광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비로소 뭐 하느냐? 그들의 실존을 고발하는 일들부터 먼저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율법을 줘가지고서 너 백성들에게 가르쳐줘라.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다. 근데 백성들은 아직까지는 오해를 하고 있죠. 애굽의 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율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모세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줄 테니까 저 백성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지킬 수 있냐?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키핑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키겠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아래 가두는 수순이라. 죄 아래 가두는 수순은. 그래서 지킨다고 해놔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무슨 뭐를 뱉느냐면 언약을 세우는데 어떤 언약을 세우냐면은 짐승을 잡아가 양푼에다 짐승 피를 가지고 담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뭐 합니까? 뿌리잖아요. 그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죽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모세를 다시 올라와가지고 십계명을 주는데 십계명을 받는 도중에 밑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벌써 계명을 어겨버리잖아요. 언약을 어겨버리잖아요. 어기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서 받았던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버리죠. 이 돌판을 깼다는 얘기는 계약이 뭐가 되느냐? 파기됐다는 얘기예요. 파기됐다는. 그럼 그 계약을 누가 파기시킨 거예요? 백성들이 파기시켰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파기를 시켰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그 백성들의 운명은 뭐냐? 하나님 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언약을 세울 때 어떤 언약을 세우셨어요?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하면은 짐승처럼 뭐 한다? 죽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몽땅 어디에 갇혀지게 됐느냐? 죽음 아래 가둬지게 돼버렸잖아요. 죽음 아래 가둬졌잖아요. 죽음 아래 가둬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계명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하고 똑같은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은 계명을 주잖아요. 계명을 주면서 이제부터는 그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준 이유는 뭐냐? 그 계명을 볼 때마다 아 우리 계명 어겼지. 우리 계명 어겼지. 우린 이미 이거 못 지켰어 이거.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명을 줬는데 그런데 이놈들이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지키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이 계명대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계속 뭐 해야 돼요? 고발을 해야 되겠죠. 고발을 해야지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바탕에 하나님의 뭐로 살고 있다?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은혜예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계속 투입하느냐? 법을 투입하는 거예요. 법을. 법이 투입이 되면 투입이 될수록 은혜는 은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드러난다니까. 이 두 가지 가지를 가지고 계속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은 양쪽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두 기둥이 있어요. 율법과 은혜라는 그 기둥은 이건 어느 쪽 하나가 상쇄되면 안 된다는 이 둘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은혜는 서로가 마주보는 짝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보게 되고 그게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법이 계속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우리는 비록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구약의 율법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얻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율법이 필요 없으면 뭐가 사라져버리냐. 새 언약 자체도 날아가 버린다니까. 왜? 새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깔려야 된다? 옛 언약이 깔려야 되죠. 새 것이 되려면 옛 것이 있어야 돼. 옛 것이. 이 두 가지를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과를 먹어서 영생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영생을 영생으로 드러내려면은 영생의 반대인 죽음이라는 걸 필연적으로 알아야 된다니까. 죽음이 없는 영생은 영생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이 전제가 됐을 때 영생이 드러나는 것이지 죽음이 없는 영생은 없단 말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있기 위해서는 천국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을 주기 위해서 먼저 뭐를 주느냐? 지옥에다 던져놓는 거예요. 지옥. 여기가 뭐예요? 이 땅이 뭐예요? 지옥이라니까 지옥. 응? 지금 100도 넘어갔다며 100도 넘어. 여기 지옥이라니까 지옥. 이런 곳에 우리가 영원히 오랫도록 살고 있다.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거 빨리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원한 데 찾잖아요. 우리 더워가지고 저쪽 장소에서 하다가 너무 더워서 이 시원한 장소에 옮겨가 지금 오후에 예배 드린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 그 더움을 통해서 시원한 것을 다 찾듯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천국을 준비를 해놨다니까. 준비를 해놨는데 그것을 좋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에 그 지옥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발자가 뭐냐면은 철저하게 지옥 생활을 맛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 같은 삶을 달랍니까? 지옥 같은 삶을 달랍니까? 천국을 달라 그러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천국 삶은 천국 같은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데모예요. 재미없어 못 살겠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참 22장에 갈 것 같으면은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의 눈물을 뭐 한다? 닦아준다 그러죠. 예수 눈물을 닦아준 줄 것 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린다 안 흘린다? 흘려야 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게 달라 합니까? 안 흘리게 해달라 그럽니까? 안 흘리게 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과 영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건 니는 네 마음대로 밀어 난 내 마음대로 일할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는 네 마음대로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일을 하니까 우리가 요만큼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이래 깊이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 신앙에 깊이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나를 다뤄주지 않은 것을 감사가 나온다니까. 내 뜻대로 간섭해주지 않은 것이 감사가 나와요. 저는 제가 지금 참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감사한 것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것에 감사하다니까.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기도대로 들어줬을 것 같으면은 이런 목회를 안 하지요. 편안한 목회를 하지요. 왜? 목사로서 꿈은 뭐겠어요? 신학교 가서 목사, 내가 올바른 복음 전하겠다. 그것은 허울이고, 실제 목사들은 꿈은 뭐냐? 멋지게 목회 성공해가지고서 뭐 하다? 그냥 남들 부러워하듯이 말이죠. 어? 목사로서, 이 목사도 이제 사람인데, 가장 그 바라는 게 뭡니까? 목사 말 한마디를 같으면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촤악 이렇게 움직여주고 멋있잖아요, 그거. 어? 완전 교정으로 하고 싶죠. 난 유병거이가 되게 부럽더라니까. 그 얼마나 그 사람 카리스마 있게 했어요. 촤악. 세상에. 난 지난번에 그 인터뷰 듣고 보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제 유병헌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게 막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 나오는데 뭐냐면은, 조선일보 그 기자가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당신들이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헌금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왔느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까 이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에게는 타락을 온다는 거예요. 죄를 몰고 오니까 이걸 빨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주식에서 세모에다가 갖다 바치면은, 그러니까 세모가 뭐냐. 돈 바치는 쓰레기장이라. 그게 자기들은 이 돈 벌면 그 돈을 세모라는 주식에서 세모에다 갖다 바치는 걸 자기들은 기쁨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돈만 모이면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헌금이란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대담하는 앵커가 상식이 안 맞으니까, 아, 그걸 어떻게 그렇게 믿냐. 그 세계에서는 그게 진리로 통한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못생기도록 그래 해보고 싶어 지금. 응? 여러분들 안 속겠죠? 그게 감사하잖아요. 안 속는다는 거. 전 여러분들 안 속는다는 걸 뻔히 알아요. 응?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교인들이 속성하지 않고 말해 말 한마디 할 것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고 딱 자기가 바라는 그 어떤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유병현 씨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저도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요 모양 요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들어주니 못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야 이놈아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들어줬을 것 같으면 네 지금 이 모양 이 지금 이 보고 이런 복음 전하겠냐? 안 전하지요. 전할 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대단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하는 거지. 그래, 저는 이제 요나서를 보면 그 요나 모습 속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전했다. 신경질 내면서 전했다. 그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인데. 그래서 요나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거 회개하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전한 게 아니에요. 신경질 내면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너 죽는다 막 이 짜증 내면서 전했다니까. 그런데 그 요나의 그 설교를 들었다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짐승들까지 회개를 했다 그러는데 요나서에 보면은, 그러면은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서 회개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요나의 설교를 듣도록 만들었습니까? 듣도록 만들었죠. 요나가 자기가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그게 요나서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지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불타고 났다니까. 저놈들이 망해야 되는데 전부 회개한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요나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가지고 뭐를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것은 네가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나를 선교하기 위해서 니느웨성이 필요했다니까. 요나 하나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서. 그럼 요나는 거기서 뭐를 깨닫느냐? 아, 하나님의 백성, 난 분명히 얘들 회개하라고 전하지 않았는데 얘들이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이 복음 전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 회개시키려니까 이렇게 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는 뭐냐, 복음을 빌미 삼아서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꿈틀댄다니까. 오늘 우리 두 번째 이 시간에 우리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단 말이죠.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흙으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뭡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이제는 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죽은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쉬운 얘기로, 예, 하나님의 뜻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없는 인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없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어떤 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뭐가 되느냐? 반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반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뭡니까? 나아갈 때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범죄한 자 입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에덴 동산 바깥에서 떨어져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그들은 너희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최초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공감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미 뭐가 됐어요? 그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뭐가 됐어요?
죽음이 장악되고 있죠. 그죠? 죽음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 속에 모든 세포 속에 장악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뭐가 되느냐? 죽은 자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은 사망 안에 가둬서 죽은 자로 살기를 위해서 창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영생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영생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자가 됐단 말이죠. 그게 죽은 자로서 계속 살게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가 뭐가 되냐? 저주가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뭐냐? 죽음에 가둬진 자를 죽놈의 죽음에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줘.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죽은 자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에 넘겨준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제가 만약에 이제 암이 걸렸어. 이 암이 이제는 치료가 안 돼. 치료 불가능이라 온 세포 속에 포함이 돼. 퍼져가지고서. 그럼 이 암을 죽이기 위해서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뭐를 죽이는 것이다? 암을 죽이는 것이죠. 그죠? 암을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암이 장악하고 있는 내 몸을 먼저 죽음에 죽게 함으로 하고 나서 암이 지배하는 그 몸은 죽고 암과 상관이 없는 몸으로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과 상관없는 몸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먼저 암 걸린 나는 뭐 한다?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암 걸린 나를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잘 죽을게요 그럽니까? 살려달라 그럽니까? 그 우리는 계속 살려달라 그러죠. 그럼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달라는 것을 만약에서 기도 응답을 들으셔가지고 우리를 계속 살려줄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를 보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가장 미인한 짓이 뭐냐?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 그 살려달라는 얘기는 쉬운 얘기로 앞으로 이 LA의 100도씨가 되는 이 날씨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 손실자가 돈 많이 벌지. 그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사랑이에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 이건 뭐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건 모든 것이 사랑이듯이. 욕을 해도 사랑이고 말이죠. 막 저주를 끌어보도 사랑이라니까. 응? 저는 그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가는데 혹독하게 다루가잖아요. 결국 그 혹독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니까, 사랑. 아무리 저주를 끌어먹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를 집어넣어도 결국 그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죠? 끄집어낸다니까. 바벨론 포로를 딱 70년 동안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끄집어내기로 했다니까.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죄악 가운데 던져줄 때는 이미 뭐냐?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졸업할 것을 전제로 해서 뭐 하느냐? 우리를 던져놨단 말이죠. 그게 아담에게 이게 복이라니까. 아담을 일컬어가지고서 이미 죽은 자가 돼버린 게 너에게는 뭐냐? 정신도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는 넌 죽으란 얘기거든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그 흙으로 돌아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선악의 법 아래 가둬지는 그 아담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킨단 말이죠. 응?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꽃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싫어하잖아요. 영원 우리 저 그레이스 김 집사님 그 어머님이 제가 이제 신방을 갔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레이스 김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를 모른다 그래.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압니까? 이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닌 거 말고 예수를 아느냐? 예수님 아세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거든요. 권사님하고 지금 저하고 맞습니다. 제가 울산 목양교회 정나원 목사입니다. 이제 얼굴 봤죠.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더라도 울산 목양교회 정나원 목사일 것 같으면 아, 그 키 큰 양반 이렇게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만났으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만남이 있을 때는 이것은 비록 안 만날지라도 떨어져 있다 해도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기억이 있다니까. 자기가 만난 사람은 교회를 다닌 사람은 기억이 없죠.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교회는 기억이 돼도 예수는 기억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거든요. 교회라는 걸 말하지 마시고 예수 이야기, 예수 만났냐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못 만나더래요. 그럼 천국에는 예수 믿어야 가는데. 저도 좀 염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병세가 그렇게 깊고 연세도 깊었는데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깝지 오래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권사님 돌아가시면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은 가겠대요. 그럼 천국, 천국에는 어떻게 가느냐? 예수 믿어야 가잖아요. 근데 권사님 예수를 모르는데 이거 왜 해요 이거를 이걸? 그 제가 고민만 던져주고 왔다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만난 예수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예수인지.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만남이 있어야 된다니까. 만난 사람은 절대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만남은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증거가 있으면. 내가 만난 증거, 내가 예수를 만난 증거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잖아요. 나다. 그러잖아요. 응?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죠. 아까 골로새 1장에 봤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죠. 그럼 그 예수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열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확 열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계시는 누구에게만 주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준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올라오게 만들어 가지고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는 일. 그러면 그 이야기는 결국 지금 교회들이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일곱 교회가 전부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서 예수는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다 보고 온 거예요. 보고가지고서 보고 온 것을 그대로 편지를 적어가지고서 뭐 하느냐? 아시아 일곱 교회에다 편지를 하는데 꼭 끝에 가가지고 뭐 하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는 얘기는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귀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귀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귀를 받은 사람은 그 음성이 들려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랬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은 둘만이 딱 알게 한다니까. 예. 이걸 참 이제 목사님들 좀 설명하는 게 참 부족한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을 볼 것 같으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온단 말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하세요. 자기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능력으로 믿으면은 그 믿는 것조차도 내 행위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안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히브리서 11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전부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고 쭉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항상 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뭐 누구는 뭘 하고 믿음으로 누구는 뭘 하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자랑하면 안 되고 믿음이 그렇게 하게 했으니까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그대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가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경을 보여지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소리가 안 나오죠.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고백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느냐? 주께서 믿어지게 해 주어서 믿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믿어지게 해 주어서 믿습니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예수 믿는 그것이 내 자랑입니까? 주의 영광입니까? 주의 은혜입니까? 주의 은혜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전부 다 우리는 뭐하냐? 주께서 예수를 믿어지게 해 주신 사람들만 고백이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돌려드리잖아요. 그게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긴 자들이 쓰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들이 면류관을 어린 양에게 돌려드렸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이긴 것이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기게 해줘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됐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2장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전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뭐 한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뭐 한다 그러죠? 뭐 상급을 준다 그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시아 일곱 교회 볼 것 같으면 전부 이기는 자나 이기는 자가 나온다는 이기는 자. 우리 보고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이긴 자야. 내가 이기게 해줄게. 예, 왜 그러냐? 예수가 이긴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 이긴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께서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주께서. 그래서 주께서 하게 하는 그 일들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는 뭐냐, 깨닫도록 만들죠.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뭐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주체가 돼가 자꾸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냐, 네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게. 다 내가 해줄게. 응? 넌 그저 가만히 있어. 이게 남진이 그 둥지라는 노래 있잖아. 둥지라는 노래. 응? 그 얼마나 좋은 복음성인데. 넌 그저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다 우리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말아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우리 쪽에서 내가 했단 소리 하지 말란 말이죠. 주님께서 다 하시니까. 그 우리는 평생 그거 깨달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하면서 이렇게 저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때로는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고 말이죠. 서로 또 말이죠. 우리가 속이 상해가지고서 말이에요. 신앙이 이렇게 나태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나고 날 것 같으면은 그 일들 어떤 일들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해결하고 날 것 같으면은 본인들이 깨닫잖아요. 아, 이 일을 부부간에 화해하고 뭐 잘못되고 이렇게 한 것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이구나. 그런 것들 깨닫게 하죠.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티격태격 많이 해요. 티격태격 많이 한다니까. 하면서도 늘 뭐냐면은, 예, 그 잘못된 부분들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요.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미안하다 하는 그 소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니까 그래 내가 저거 이겨서 뭐 하겠느냐. 어? 참 재미있는 것이 부부간에 싸움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면 한쪽에서 이렇게 기죽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속이 상한 거라. 그럼 어떻게 하냐? 그 풀어야지 어떻게. 그러면 그 풀게 하는 그것이 내 실력이냐? 아니에요. 나도 한고집 하는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대요. 목사로서 가장 큰 복이 뭐냐? 말씀을 다뤄야 되니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영감 흐려지는 거거든요. 영감 흐려지는 거. 내가 분노를 가득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보세요. 영감 흐려지면 나만 손해본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뭐 하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 이 얘기. 그럼 그것이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다니까. 그걸 알아요. 깨닫게 된다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응? 그 은혜도 자꾸만 그런 것들 경험이 되어져 가야 돼요. 경험이 되어져. 예수를 여러분들이 멀찍이 세워놔놓고 그냥 분석하지 마세요. 그런 예수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는 하나 힘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자꾸만 그 예수가 내가 실제 내 안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진 그 예수를 소유해야 된다니까. 그 경험되어진 그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부딪히거나 일어날 것 같으면 두려운 생각이 안 들죠. 왜? 이미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험되어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뭐 하느냐? 자기가 지는 자로 간다니까. 이기는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껏 싸워봐야 또 내가 져야 되는구나 하는 걸 뻔히 알아요. 또 이 싸워봐야 뻔히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니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자꾸만 뭐 하느냐. 내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나를, 응?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뭐를 뭐 드러나느냐. 죄로 드러나게 한다니까. 죄로 드러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말이 줄어들게 되고 내 뜻을 자꾸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기도도 뭐냐면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듣는 기도를. 우리는 기도 이러면은 자꾸만 내가 뭐를 죽겠는 걸 생각하잖아요. 죽겠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골방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우리는 막아주고 내가 뭡니까 그 억울하고 안타깝고 이런 일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다 막 토해낸단 말이죠. 혼자서 토해내놓고 나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종종 있다가 이제 다 토해지고 나면 그때 이제 대답을 하신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간섭해가지고서 그 기도를 쏟아낼 때는 다 쏟아내게 만들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돼서 깨닫게 하신다니까. 너는 이렇게 돼서 이런 걸 가지고 내한테 기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가지고 뭐가 되느냐. 내가 설득당하고 나온다니까. 이걸 경험을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가지고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 맞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 맞네요. 그 고백이 나오게 한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뭐하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깨놓고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자기 사는 거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아서는 안 되고 네가 자꾸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꾸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서. 그래서 제가 둘째 번에 왔을 때 제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 그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누가 남자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남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이 강한 자가 남자고 믿음이 약한 자가 여자라 그랬어요. 그 여자들은 생리적으로 뭡니까? 타고 하는 자들이고 남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고? 주는 자고 그러잖아요. 예. 남자의 기쁨은 줌으로서 기쁘고 여자의 기쁨은 받음으로 기쁘고. 근데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신앙 뭡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치기 해주신단 말이에요. 바꿔치기. 우리는 다 여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자로 하나님 앞에 여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남자 만드는 일들을 하잖아요. 남자 만드는 일들을. 그것이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남자 되도록끔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 되도록끔 내가 여자로 있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내는 뭐냐 받는 자가 된다니까. 내 쪽이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남자로 만들어줄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내가 받는 자가 아니라 나를 자꾸만 부인하고 나를 내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의미를 자꾸만 기각시키는 쪽으로 나아간다니까. 그런 일들을 당한 이걸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다니까. 그 설득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뭐가 되느냐 내 몸에서 뭐가 드러나냐 그리스의 향기들이 드러나죠.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우리가 뭐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뭔가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신앙이란 항상 역설이라 역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시로 말하느냐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명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시편 90편을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잖아요. 슬픔뿐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슬픔이라.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형벌이라. 형벌. 형벌적 의미가 있다니까. 그게 형벌적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는 형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게 뭡니까? 기간이 되면은 뭐가 돼요? 형이 만료가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만료가 되는. 그 형이 만료되는 것이 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뭐냐? 흙으로 뭐 하는 것이다? 돌아가라는 것이라니까. 돌아가라는 거. 옥살이 하는 사람이 그 형기가 빨리 만료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오래 되는 게 좋아하겠어요? 형이 빨리 만료되는 게 좋겠죠? 그죠? 형기가 짧을수록 빨리 출소할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는 사람은 빨리 출소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형벌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형벌적 의미가 있다 같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성경에서는 오래 사는 것을 결코 복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 속에 뭐 하냐? 오래 살고 싶어 한다니까. 우리 그레이스 김 집사님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89인데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10년 후에 제가 또 다시 물어볼 것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만약의 경우에 그분 속에 천국이 실제화됐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 몸 빨리 좀 안 걷어갑니다. 이게 나와야 되죠. 우리 서근사님 그런가요? 참말로? 이 실체가, 천국이 내 안에서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염세주의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련이 없다니까. 더 살아봐야, 응? 옛날 그 김용건이 그랬잖아요. 잘 될 턱이 있나? 그게 신기루예요, 우리에게는. 신기루예요. 아마 지금 이런 설교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은하자매님 같이 이럴 것 같으면 듣기 기분 나쁠 거예요. 지금 시집도 가야 되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빨리 끝내라니까. 난 지금 누려볼 거 하나도 못 누려봤는데. 그러니까, 살아봐야 별거 없더라니까. 그래도 살아보고 싶다니까. 네. 지금 우리는 이 나이 돼서 살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젊은 사람 그래도 살아봐야 돼요. 그리고 저런 젊은 사람들도 나중에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지고 내 나이 돼, 이 나이, 여러분들 나이가 될 것 같으면은, 그래, 살아보니 별 게 아니더라. 그럼 그때 또 저 나이에 있는 사람한테 살아봐야 별 거 아니더라. 이러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오래 산 사람들 우리에게 스승이라니까, 스승. 그분들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냐, 그걸 경험을 안 하니까 그것이 내 이야기를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안 들려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서 이것들이 경험이 되어지도록 일을 자꾸 하세요. 경험이 되어지도록. 그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신자들에게는 우리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내 뜻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내 뜻과 상관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될 때마다 세상이 싫잖아요. 응?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야 뭐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미련을 안 갖는다니까. 자꾸 미련을 버리게 한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벌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16절을 볼 것 같으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지금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꿈꾸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꿈꾸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이마에 땀 흘리는 삶은 아니겠죠. 그죠? 그들이 꿈꾸는 삶일 같으면은 천국 같은 아름다운 그런 삶을 영위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한 삶은 그 뭡니까? 너는 정신도록 뭐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이마에 땀 흘려야 되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신토록 수고하고 이마에 땀 흘리는 이 삶을 우리가 오래도록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정신토록 땀 흘리는 삶과 뭡니까, 이 흙을 개간하면서 이 땅에 수고하는 이 삶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수고하는 삶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만든다니까. 그게 이 땅의 삶이 고단할수록 고단할수록 그 사람은 뭐냐, 천국이 점점 뭐하느냐,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역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냐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가장 부귀 영화 누리고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필연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뭐 한다? 어긴다 그런다. 신명기 3 봅시다. 신명기
31장입니다. 20절 봅시다. 신명기 31장 20절. 신명기 31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열쇠에 내는 사람과 적과 꼬리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리고에 그리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나를 주유를 나를 주지 않으면 내 언어로 먹이니 그들이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이기하니 한 이 노래가 그 앞에 주문을 드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다고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면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한 바를 당하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거는 악담이에요. 쉬운 말로 이건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이왕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해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을 들어가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뭐 한다? 떠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상이 이런 존재다. 가면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는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을 좋아한다. 자기 몸뚱이 좋아한다. 자기 몸뚱이 챙긴다는 거지요. 자기 몸뚱이. 그래서 인간에게 신은 뭐냐? 자기 몸이 신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육신에 복도 줘요. 그런데 그 복이 결국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것이 뭘로 다가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나타난다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 인간은 자기 몸뚱이를 이길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뚱이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정상적으로 간섭하고 있는 증거라.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하느냐?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좀 이렇게 안 해주고 나를 이렇게 자꾸 간섭하느냐? 지금 불평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극히 정상적으로 간섭한다니까. 아까 어떤 집사님 그 얘기 중에 왜 복음처럼 사람이 많이 안 모이냐? 많이 모이는 게 비정사회라니까. 안 모이게 돼 있어요. 응? 이걸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가 그래요. 어느 시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희귀하다니까. 사람이 절대 이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걸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응? 그래서 구약에 이건 참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구원 얻는 것이 십일조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일조라는 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십일조가 실제 구원 얻는 자다니까. 우리는 10분의 1 그거 뭐 다 구식이 다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니까. 그것이 그 구약에서는 십일조가 장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장자. 장자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씨. 히브리서 12장으로 갑시다. 23절부터 보세요.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자 보세요. 하늘에 기록한 누구의 총회가 있다 그래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죠. 그 장자가 누구예요? 장자가 11조라니까 만물이라니까 만물. 그 만물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의 만물은 누구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뭐가 되느냐?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온 세계 속에 만물은 누구냐? 이스라엘만 만물이야. 이스라엘만 만물이라니까. 이건 온 세계 광의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속에서 또 장자 지파가 나온다니까. 장자 지파가. 그 장자 지파만 곧 누구냐? 구원받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장자 지파로 어떻게 나타나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서 남쪽 유다가 포로됐다가 실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돌아온 민족들이 누구냐? 남쪽 유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남쪽 유다가 돌아왔는데 그 남쪽 유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 속에서 누구를 건져내느냐?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하느냐? 많은 무리들 속에 추려내시고 추려낸 무리 속에 또 추려내시고 또 추려내시고 요걸 구약에서는 뭐라 그러냐? 남은 자라 그런다니까. 남은 자. 그걸 그루터기라 그런다니까. 그루터기. 요 사람들이 구원 얻는 무리라니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을 세분화시킬 때는 이스라엘 속에 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다 열두 아들이잖아요. 열두 아들 중에 실제 특별한 채색 옷을 입는 자식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누구냐? 요셉밖에 없다니까. 요셉밖에.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태어난 자식이냐? 하판채를 먹고 태어난 자식이에요. 그냥 난 자식이 아니고. 나머지 자식들은 그냥 야곱하고 하룻밤 자면 퉁퉁 태어나는데 요셉은 절대로 태어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맥주대 하판채를 먹고서 태어난다니까. 그것이 신약에 올 것 같으면은 그 맥주대가 오순절이란 말이야. 오순절. 그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뭐가 나느냐? 하판채를 먹은 요셉과 같은 왕노릇 하는 자들이 태어나는 거. 이것이 신자라니까. 신자. 그게 구원 얻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무디가 그랬잖아요. 무디가 10분의 1 구원을 만든다고. 그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만든다는 게 교회 안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한번 보세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돼가느냐. 완전 귀신의 처소같이 타락됐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볼 것 같으면 이 타락된 교회를 음녀라 표현한단 말이죠.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 교회에 준 말씀이에요. 교회에 준 말씀.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그 교회에 주신 그 말씀 속에 또 광의적으로 세상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그 이야기를 할 때는 1차적으로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2차적으로는 세상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음녀 자체가 그 17장 18장에 나타나는 그 음녀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귀신의 처소라고 그런다니까.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18장 한번 봅시다. 18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4절 보죠. 4절까지. 다시 다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의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부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시아 일곱 개에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요한계시록 자체도 누구 저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교회 이야기.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뭐예요? 귀신의 처소가 됐죠.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저쪽에 보세요. 저쪽에 볼 것 같으면은 11절부터 저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14절까지 볼 것 같으면은 이 교회가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물건 파는 장소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물건 파는 장소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11절을 보세요. 땅의 상부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미형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억석으로 만든 각종 기미형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담아둔 과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지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못하리라. 자, 지금 보세요. 바벨론에서 지금 거래되는 것이 무엇과 거래돼요? 사람의 영혼이 거래되죠. 그죠? 사람의 영혼이 거래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영혼들이 지금 이 시대에 거래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니까,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일컬어서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이 교회 안에 비진리가 물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조의 사역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갈라놨잖아요. 그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합해져 있는 것을 타락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타락인 것을 갈라놨단 말이죠. 갈라놨는데 이 갈라진 것이 다시 뭐가 되느냐? 하나가 돼버린다. 또 합해진다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음행의 포도주라 그러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대 교회가 뭐냐?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뭐가 됐다?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자들 자체들이 뭐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시대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엘리야 시대의 그 모습이 바알과 여호와 중간에 뭐가 돼서 중간에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 있었다니까. 왜 그들이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을 뭐로 섬기게 했다?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구약예배 들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엘리야 당시에 아합 왕이 그 뭡니까?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자기가 아합에게 시집을 올 때 자기가 가지고 온 신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무슨 신이냐? 이 땅에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는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다산을 준다 그러니까 전부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바알과 아세라라 말을 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니까.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복주는 하나님이라니까. 복주는 하나님. 그런데 실제 엘리야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복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거릴 것이냐? 여호와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전하는 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기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러니까 그 갈멜산에서 이야기를 할, 내기를 할 때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행함을 근거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내 정성을 바설에도 응답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때 하나님 응답했다 안 했다? 안 해주죠. 여기 세상 종교거든요. 세상 종교는 뭐냐? 자기 행함을 근거로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신이 응답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성이면 감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 무너진 단을 수축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들고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불을 내려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곧 뭐하냐?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조금 이 지금 같은 시대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곧 뭐와 같으냐? 교회 안에 두 가지 지금 신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를 말하지만 그 예수를 뚜껑을 열고 볼 것 같으면 이 땅에 복주는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알이거든요. 복주는 예수를. 그러면은 이 복주는 예수를 섬기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가가지고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칠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 하느냐? 두 증인들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을. 땅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 하느냐? 이 땅에서 바알 신을 섬기듯이 예수 믿고서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두 증인들이 가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믿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릇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발을 할 때에 자기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받아들이지만은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화딱지가 나가지고 뭐 하느냐,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두 증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알처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가 뚜껑을 열고 보면은 누구냐, 바알이라니까. 바알 복주는 예수란 말이죠. 그럼 그 예수가 틀렸다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니까. 그들에게,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의인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 당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죽이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다니까. 그것이 구약식으로 딱 야곱의 집안으로 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로 합한체를 묶어서 태어난 그 자식을 누가 핍박을 합니까? 형제들이 핍박하잖아요. 육에 속한 형제들이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육과 영을 같이 섞어놔가지고서 이걸 서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을 자꾸만 핍박을 함으로써 자기들은 육에 속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핍박받음으로써 자기는 뭐냐, 영에 속한 것으로 깨닫게 만들고, 그게 영에 속한 사람들은 끝까지만 하느냐, 육에 속한 사람으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운명으로 살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운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절대 뭐하냐, 핍박하지 못한다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답을 알기 때문에. 스데반이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 보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저들은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은 반드시 그 복음은 무엇과 함께 오느냐면 환난과 같이 오게 돼 있다니까. 고난과 같이 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과 같이 이제 운명에 처해지느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양을 어디에 보낸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럽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떻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찾으러 가라 그러죠. 그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속에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속에 보내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뭐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리로 있다는 얘기죠. 이리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양들을 그들에게 보냄으로써 그들을 뭐 하냐? 이리로 이리되게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리라는 거예요. 이리라는 거.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이리인 줄 알고 있다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리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신자는 뭐냐? 이 땅에 죄를 고발하고 악을 들춰내는 미끼로 사용이 된다니까. 그게 얼마나 이 고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받으면 이 복음 자체가 기쁨은 와요. 왜?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면서 이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먼저 맛보여 준단 말이죠. 먼저 보여주고 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느냐? 세상으로 보낸다니까.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왔잖아요. 보고 오고 나가지고 사도 요한을 어디에 보내느냐? 일곱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일곱 교회를 보낸다니까. 그러면은 일곱 교회가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느냐? 아니에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역설적으로 이해하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천국의 그 비밀들을 뽑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아 와가지고 교회를 간다는 얘기는 지금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계시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자들에게 가가지고서는 그 사도 요한이 계시를 할 때마다 그들은 뭐냐,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 그들이 기뻐한다, 적개심을 품는다. 적개심을 품지요. 그 적개심을 품은 그들에게 우리는 뭐냐,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니까. 그게 우리 이제 신자들의 팔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자들을 지금 이 역사 속에 이렇게 내보낸단 말이죠. 내보냈을 때 그 역사라는 세계 자체는 뭐냐? 잠깐 보이다. 이 역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해야 될 일은 결국은 뭐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자기 백성 구원하는 그 일들이 끝날 것 같으면 이 역사 자체는 뭐가 돼요? 폐기가 되겠죠. 폐기되는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보내놔 놓고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잘 사는 것이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이 흙을 개간하면서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이 세계 속에 살면서 너희들이 저주를 마음껏 한번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 해버리냐?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저주를.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저주받은 것인 줄 모르고 우리는 이 땅의 걸 눈만 뜨면 뭐 합니까? 달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좀 비근한 예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가. 그 당시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이 담이 있었다 없었다. 문에 자물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냥 열어놔도 누가 가져갈 것도 없고 그때는 이웃을 의심할 필요도 없어. 어? 그때는 니나 내나 다 없으니까 그냥 초급 목표하면서 말이야 한 끼 있으면 그거 감사하고 먹고 살았다니까.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담이 높아지고 문은 닫혀지고 자물쇠 한 개 가지고도 안 되고 두 개 세 개 잠그게 되고 이제는 뭡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이제는 이웃으로 보인다. 왼수로 보인다. 저기 혹시 또 무슨 짓 저지를까 봐 겁이 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러분들 수중에 돈이 없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형제와 같이 이웃으로 보이지. 내 수중에 지금 한 10억을 갖고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강도로 보인다니까. 저기 어떻게 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하냐? 그런 일이 당할 값에 그래도 뭐 있었으면 좋겠다.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다니까. 물어봅시다. 가난한 집들이 이거 CCTV 설치하고 합니까? 부자들이 CCTV 설치하고 합니까? CCTV 왜 설치할까요? 도둑들 들어올까봐. 근데 인간은 뭐냐?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되느냐? 점점 자기가 뭐냐? 불행 속에 가둬지게 된다니까. 가둬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도 그걸 갖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들 소식을 들어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 그 형제끼리 돈 싸움 하잖아요. 그 소송 붙어가지고. 우리 같을 것 같으면 그냥 한 2-3조 뒤집어 넣대. 수십조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형제끼리 같으면은 내가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 2조 3조 되면 그 뒤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 소송 붙어가지고 온 세상에 매스컴에 떠들게 만들고 말이죠. 형제끼리 안 보고. 그분들이 돈 없었으면 그런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돈이 웬수라니까. 그래도 우리도 이건희 같이 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시고 야야 그거 가지고 네 폭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절대 네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의 맞게끔 나에게 가장 합당한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왔다니까. 불평하지 마시라니까. 감사하시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장 적당한 위치에 지금 우리를 간섭해 가시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애써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다른 건 다 인정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것만큼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저도 나는 잘 감당하고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살아가는 땅을 뭐 했어요? 저주했죠. 그럼 땅의 걸 가지면 가질수록 뭐를 많이 가져요? 저주를 많이 가지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에게, 저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우리 지금 생각 같을 것 같으면 제자들에게 말이야 큰 예배당 하나씩 맡아가지고 말이야 수만 명씩 해가지고서 말이야 거기서 멋지게 목회하고 오라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에게 그것도 두부로 또 가져가지 말라. 요즘 같이 말할 것 같아. 신용카드도 가져가지 말라. 뭐 왜라고 완전 거지 만들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이라니까. 근데 제자들도 그렇겠지만 그걸 사랑으로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기겠죠. 왜 그러겠어요? 제자들 마음속에도 탐욕이 있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탐욕이 결국엔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이렇게 대해왔는데도 그것이 사랑으로 안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날마다 그것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서 오셔가지고서는 이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이 기운이 가득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것이 곧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사건들을 일어나게 만든다니까. 응? 지금 우리 서영지 집사님이 좋은 집에 사세요. 아, 그것도 분복이니까 어떡했어요. 그런데 죽을 지경이라. 철마다 손님들이 들이닥치죠. 그러다 또 시절마다 모퉁이 돌에서 거기 가서 회식한다 하지요. 죽을 지경이라니까. 저 연약한 몸으로 말 그거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하게 손님 치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 손님 치른다는 것이.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손님들 들이닥치죠. 힘들다니까. 준 것만큼 하나님께서 빼내 먹는다 그러잖아요. 준 것만큼. 만약에 저렇게 다리가 삐져가 저렇게 했을 것 같으면 나 같으면 안 나와. 그런데도 와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맡겨놨으니까.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나는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참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그렇게 해도 충분히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여러분들 다스리시고 여러분들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야야 내가 너를 잘 안다. 제가 늘 하나님을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 교인들 많이 주고 큰 교회 저도 멋지게 목회 잘할 수 있습니다. 복음 잘 전할 수 있습니다. 난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거든.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놈아. 내가 네 속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한다니. 그럼 우리는 제가 거기에 순응을 하느냐? 안 해요. 이건 하나님 실수하는 것이지. 저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아, 내가 참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까발려진다니까. 까발려진다니까.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저 뭡니까 저주받은 땅에 이렇게 내보내면서 하나고 하는 것은 남편을 사모하며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을 사모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저 아담과 하와에게 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남편을 사모하라는 얘기는 실제 그들에게는 뭡니까? 그들을 이 죄라는 것으로부터 수고하고 짐진 것으로부터 풀어줄 자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사모해야 될 그 남편은 뭐냐? 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곳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남편이잖아요. 그럼 그 수고하고 땀 흘려주는 그 땀 흘리는 곳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남편은 어떤 모습으로 오겠어요? 땅의 것을 더 주는 모습으로 오겠어요? 땅의 것을 안 주는 모습으로 오겠어요? 빼앗아가는 모습으로 오겠어요? 땅의 것을 빼앗아가는 모습으로 오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을 주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것을 빼앗는 모습으로 온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 할 때 아담과 하와는 그럴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어떤 아담과 하와는 그 사고 자체가 지금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아담의 생각은 죄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 우리 신랑 올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이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곳에부터 나를 해방시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식으로 해방을 원하겠어요?
땅에 그 물질의 풍요를 주고서 이런 걸 많이 주는 것을 생각했죠. 그것이 죄라니까. 그런데 진짜 신랑이 올 것 같으면 뭐냐? 그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채워주는 식으로 일하지 않고 너가 바라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서 그걸 그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둘 차압하는 식으로 일을 해가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신랑이 우리에게는 좋은 신랑으로 오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오면은 그 자기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식으로 일을 안 하신다니까. 그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내 소원 들어달라는 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소원 들어주는 식으로 일을 안 한다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좋아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 발각되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발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발각이 많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뭐냐? 상대적으로 이런 인간이 지금 내가 지금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 뭐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죄상들이 낱낱이 고발당한다 해서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죄가 고발당하면 고발당할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도 그 비례만큼 많은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 주신다니까. 감기 걸려가지고서 내가 고침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안 걸렸다가 고침받아서 감사하는 거 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 그러한 것도 비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요만큼 깨달을 때 감사하는 것 하고 많이 깨달을 때 감사하는 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날마다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이 사실들이 더욱더 드러나고 더 까발려져야 돼요. 그 일들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께서 해 가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자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설교자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고발하는 식으로 계속 설교를 해줘야 돼요. 그게 좋은 설교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 지금 이 시대 설교는 자꾸 청중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준단 말이에요. 청중들이 바라는 설교를. 그것은 곧 뭐냐, 그건 올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청중들은 본능적으로 뭐를 원하느냐, 땅의 걸 구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청중들이 요구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이 요구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으로 고발하는 식으로 다가와 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같이 교제를 하고 뭐 하든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추인받으려 하지 마시란 말이죠. 이 말씀 우리를 추인해주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죄를 뭐 한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덮쳐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가 없음 속에서도 내가 넘어짐 속에서도 낮아짐 속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온다니까. 감사가. 감사는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감사하라고 해서 그냥 감사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하라고 했지만 감사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주신다니까. 그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 지금 현재 내 모습 속에서도 뭐를 느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사람은 현실의 그 상황과 현실의 모습을 가지고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아,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지요. 그런 사람은 있으면 있음 속에서도 감사하고 없으면 없음 속에도 감사가 나오겠죠. 응? 그럴 때 뭐가 되냐,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아, 내가 참 진짜 바라는 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이렇게 괴리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내가 언약을 알고 이렇게 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라는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서 내가 이 땅에 가서 몸 편하게 좀 이렇게 보신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이 모습이 있다는 이것이 내가 깨닫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런 죄인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죄라 깨달아지면 그게 감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간섭해 있다는 이 사실들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현실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불평하고 낙마할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